극수필 여덟 번째 뿌리 깊은 나무 할게.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SBS에서 했던가 좀 오래된 작품이야. 볼게요. 이제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유생들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신남바 나오는 거 보니까 시나리오네. 시나리오. 광화문 앞 나스야. 해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화하며 시하고 있는데, 자, 이 해강과 유생들은요 한글 창제를 반대하고 있어요. 한글 창제 반대를 하고 있고,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를 등에 들고 궤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이도는 세종대왕의 이름이야. 세종이야. 해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쓰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해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이적이 되려 하시 옵니까? 자, 이게 해강은요 한글 창제가 성리학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리학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대주의적 가치관이지. 중국이 더 좋다. 사대주의적 가치관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글자를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분 질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도 좋소.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지 논하도록 합시다. 자. 세종대왕은 토론을 통해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하렴. 굉장히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지, 그지? 탈권위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컷. 이 컷은요, 장면 구분할 때. 지금 앞으로 나온 장면들은 다 세종대왕의 이도가 유생들을,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들이 다 나올 거야. 이도의 궤도에 쓰이는 무. 자 앞에 해강이 있다.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하면은 무자를 보이며, 이거 클로즈 해야겠지. 클로즈 무자를 크게 해가 보여줘야겠지. 보시옵소서. 싸울 무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는데, 한자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형성 원리 설명하면서, 즉, 싸울 무가 자체의 싸움을 그치라는 의미와 싸움을 그치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다. 글자 자체의 유학의 도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글자의 이 해강은요, 글자의 심층적 아주 깊은 의미를 이미 설명하고 있지. 이 의미 설명을 통해서 한자가 우월하다. 세종대왕이 만들려고 하는 훈민정음보다 한자가 훨씬 우월하다. 한자의 가치가 우월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강조해주고 있고요. 해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도, 아, 앞에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도 반박을 못하지, 그지? 반박 못함.
한글은 훈민정음 사실 이런 원리 없지 그지?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사옵니까? 자, 채우는 그냥 뭐 대사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요. 아니요, 없소. 자, 그럼 그렇지. 요거는 해강의 속마음이지. 아, 인물의 속마음, 해강의 속마음이고요. 근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런 것도 표현을 못하면서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유학을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허면 마리오 하며 계도로 간다. 계도에 작게 은노 달사총, 요거 선생님 한자를 잘 읽어서 읽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요 뜻은 또 여기 있어요. 을로를 띄어 사방의 만민을 소리를 들으라. 요게 또 요거 뜻이야. 그러니까 요게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는 한글을 창제한다. 한글 창제하려는 의도고요. 한글을 창제하려는 의도고,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요.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자, 멈칫, 왜 모두 멈칫하냐면, 이때 이 당시 지금 세종대왕이 있을 때 정도전은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인물이야. 신하들이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다가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에게 역적으로 몰렸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는 거야. 당시 역적으로 생각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물이었기 때문. 요순 3대에는 강간이란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이 금지한 뒤 한나라에 이르러 언론을 터주기 위해 강간을 만들었으나 강간이란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더 막혔대요.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역설적이지. 자,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강간이라는 그런 간직을 만들어놨더니 왜 더 백성들의 소리가 막혀버렸네. 역설적 상황이지. 자, 이 상황을 넘길게요. 자, 채용 그냥 보고만 있지. 해강, 이는 말이오 한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오. 점점 힘을 줘 목소리를 크게 하며, 한자는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그칠 수밖에 없었고 하면서, 그래서 쉬운 우리 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한자가 어려워. 한자가 어려워. 백성이 알지 못하고요. 못함.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가 직접 전달되지 못하지, 그지? 전달되지 못함. 책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보는데,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모르니까. 하여 언론과 막혔다는 나 쓴 것이오. 삼봉이 경제문갑에. 자, 관료들이 백성의 소리를 왜곡했지, 그지? 백성의 소리를 왜곡하여 임금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그게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글을 만들겠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한자의 폐해, 한자 사용의 폐해라는 거야. 너무 어렵다는 거.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한 등목, 언로를 띄워주고 싶소. 자, 애민 정신이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이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릴 것이오. 이게 한글 창제의 이유고요. 채움 보는 데서 끝하고 다음 장면 이제 경복궁 일가 낮이고요. 신난바 14에서 16은 몽타주는요. 유사한 장면을 병치하여 제시하는 거야. 유사한 장면 반달고 설득하고 이 장면을 병치하여 제시하는 거고 한 곳에 관리들이 모여있고 이도가 그 앞에 서서 장건성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여기서 컷이지 그지? 자 이거 한글 창제 후 문제점을 예상하는 거지. 한글 창제 후 문제점을 예상해서 하는 얘기고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 탓,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자 이도가 세종대왕이 반박을 하지 반박을 하면서 선비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신난바 15 승산문 술 마시는 곳 이게 짧게 짧게 자 같은 비슷한 화면을 제시해주고 있지.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 이순지 상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폐륜의 죄를 저지르는 자가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 쉽게 말하면 뭐 한글 쉬운 글자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 사람 뭐 교화되고 안 되고 사람 바뀌고 안 되는 거는 글자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원래 타고난 인성 때문이다. 쉬운 한글로 교화하기는 어렵다. 교화하기는 어렵다. 한글 만들어 봐야 그 사람들 오, 이거 상강오름 가르치는 거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버럭 칼을 내면서 내 놈이 선비냐 내 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반박하면서 뭘로? 유학의 도리를 제시하면서 유학의 도리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경복궁 어느 곳 낮 상수를 쓰고 있는 관리들을 붙잡고는 신종수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농사직설 농사 짓는 법을 훈민정음 창제에서 가르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직설을 가르치고 싶으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제도를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글은 필요 없다. 관리수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관리들의 녹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지 않은가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
더 피폐하게 한다. 관리도 월급 줘야 되니까 백성들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하면서 반박을 하지. 반박하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이 들어가 있지.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하고 짧은 화면으로 몽타주 기법으로 제시했지, 그지? 그래서 장면에 잦은 변화가 있고요. 잦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공간이동도. 성산문 술 마시던 곳, 뭐, 경복궁 어느 곳 하면서 공간 변화가, 공간이동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사한 장면 배치했지, 그지? 같은 유사한 장면 병치해서 뭘로? 몽타주 기법으로. 그리고 짧은 컷을 활용합니다. 몽타주 기법이 짧은 컷 활용인 것 같아. 짧은 컷 활용 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